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산책하기에 좋은 서울에 있는 장소를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 영동 1교 근처에 620제곱미터의 조그만 섬 위에 시 예산 8,800만 원을 들여 멋진 장소가 탄생했는데요. 칸트의 산책길이라는 이곳은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는데, 독일 철학자 칸트가 동상으로 앉아 있고, 주변에 갈대 숲도 있고, 여러 가지 습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칸트가 산책에 나서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시간을 맞췄다는 일화도 있죠. 어느 철학자보다 도덕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칸트가 벤치 한쪽으로 앉아 있고, 동상으로 세워져 있고, 좌우로 생각하는 의자 두 개와 평상 한 개씩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산책로 하면 한강 뚝섬과 뚝섬하면 맛집이 떠오릅니다. 해남 식당이라고 김치찜이 맛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맛있게 먹고 서울숲이라는 공원에 처음 갔습니다. 사슴도 있고 장난감 자동차 드라이브도 할수 있고 또 호수와 작은 정원들이 멋있고 운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신다면 서울숲에 한번 와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바이.